지난주에 고생했죠? 응? 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일단 이 지난주 제일 큰 이슈는 이제 똥 문제였는데 설사회 그 지난주에 설사한 다음에 눈물을 좀 보다가 21일날 진짜 정말 역한 하수구냄새 같은 냄새가 나는 이상한 똥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그 냄새는 안 나고 약간 신내가 나는 똥을 썼고 그리고 하루는 똥을 거르고 어제는 얘의 그 하수구 냄새가 나는 똥을 다시 썼는데 어제는 근데 그 전에 처음이 냄새가 한 10 정도였으면 어제는 1 정도의 되게 미미한 냄새가 나는 똥을 썼고 그러고 나서 컨디션이 확 올라왔어요. 그지요. 그거 똥 싸고 얘가 힘들어하는 동안에 얘가 좀 이상 행동이 좀 느껴졌어요. 상도 행동도 많이 하고 시각추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설사하고 하는 동안 네. 그 한 2, 3일 동안 네. 상도 행동도 다시 증가하고 네, 많이 증가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계속 찌르고 있거나 귀를 막거나 하는 것도 많이 보였고요. 추구도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 배가 아파서 그런 거 언제 막 전체적으로 배가 많이 보채고 힘들어하는 더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그렇죠. 엄마 얘기 다 들은 다음에 제가 정리 얘기할게요. 그리고서 그 와중에 또 뭔가 상호작용은 괜찮다고 느꼈던 게요. 호명 반응을 제가 이제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약간 호명 반응인가 긴장인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을 부르면은 높은 얼굴로 쳐다봐요. 자기가 막 집중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면은 엄마가 불러도 쳐다보고 할머니가 불러도 쳐다보고 이모님 불러도 쳐다보고 좀 쳐다보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알아듣는 말이 생겼어요. 유민아 안녕 먹자 이러면 막 울면서 도망가요. 그거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양가 약간을 보여주면서 한양 먹자 이랬는데 근데 보여주지 않아도 말만으로도 한양 먹자 그러면은 막 싫어하면서 울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맘마 먹자 이리 와 이런 것도 약간 알아듣는 눈치고 얘 의사 표현이 참 적극적이 돼서 싫은 건 엄청 싫다 그러고 좋은 거 빨리 달라고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팔을 벌리고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좋고 싫으면 엄마한테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엄마가 이 아이가 이제 나 엄마한테 의사 표현을 그 전에는 얘는 그냥 벽 같아서 아무 말도 못 따라듣고 요구도 안 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 의사 표현이 많이 적극적이 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눈 맞춤 문제는 제가 좀 얘가 눈 맞춤을 좀 전보다 덜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설사하는 동안에 아니 다음에도 근데 옛날에 그 길게 하는 눈 맞춤은 와서 보고 가고 막 그랬어요. 한참 보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다시 익숙해져서 엄마를 그렇게 관찰하는 눈맞춤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제 수시로 감정 표현하는 눈맞춤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좋다는 걸 표현하거나 아니면 재밌는 게 있으면 기쁨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그런 감정 표현하는 눈맞춤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되게 길게 쳐다보고 많이 관찰하고 특히 아빠가 많이 느끼더라고요. 유민이가 눈맞춤이 정말 좋아졌다고. 특히 이제 아빠 좋아하겠네. 아빠가 어제도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유민이랑 이제 자기 전에 놀아주는데 유민이가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엉겨 묻고 아빠한테 올라타고 눈맞춤 길게 하고 이런 게 계속 보이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유민이 아빠는 그게 유민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험인 거예요. 엄마한테는 그런 걸 했었는데 아빠한테는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되게 행복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늘어나서 특히 또래에 관심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
그래서 8개월 아이를 막 만지려고 다가가서 제가 놀랐는데 그러고 네. 만지려고 그리고 그 아기가 가지고 노는 거를 자기도 같이 만지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처음 보는 행동이었고 이 센터에 올라와서도 노는 것도 많이 보여서 집에서는 이제 예원이한테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예원이가 지나가면 예원이 옷자락을 잡는다든지 막 장난을 치면서 노는 것 같은 행동도 좀 하고요. 그전에 이제 유민이가 예원이는 정말 무시를 하고 다녀서 예원이가 이제 기어다니고 있을 때부터 유민이는 예원이 보면 이제 예원이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런 것도 인식하는 사이. 네, 그리고 예원이가 웃으면 따라 웃는 것도 했고요. 누나를 따라 웃기도 한다. 네. 그리고 내가 예원이랑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은 막 웃으면서 자기를 해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울면서 자기를 안아달라고 해요. 질투하고. 네, 질투의 감정. 네. 아이고. 그리고 그거 신체 인지도 지난번에 보다 더 많이 보였어요. 목욕하면은 자기 고추를 항상 만지더라고요. 깨물고 꼬집고 하면서 자기 몸에 대한 관찰이 많이 들었고요. 신체 관찰하는 것도 놀이도 그것도 자기 인식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걸어 다녀. 그리고 얘는 걸을 때 자기 몸을 붙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랬는데 어제 밖에 나가서 걷는데 발을 보고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동도 이제 예원이는 그 전에 걷기 시작했을 때 항상 자기 발을 보고 걸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유민이가 이제 발 보고 걷는 거를 처음 했어요. 자기 손바닥을 좀 많이 보고 이렇게 보고요. 그 바이바이를 했어요. 근데 바이바이를 이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했는데 바이바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흔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모방 운동인가 싶은 그래서 몇 번 얘가 이러길래 아빠가 왔을 때 아빠한테 유빈이 아빠한테 빨리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하니까 얘도 같이 이거 하더라고요.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방 행동 같은 점을 보였어요. 맞는 거예요. 모방 행동 충전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침을 좀 덜 흘리게 됐어요. 아 침을 덜 흘린다. 이번에는 이제 턱받이를 계속 달아줬어야 되는데 화장이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침을 덜 흘려서 턱받이가 거의 말라있는 상태예요. 가끔 이제 집중하고 그러면 한 떡이 이렇게 흐르는데 예전이랑 흐르는 양상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지. 그러고 이제 혀를 많이 이렇게 자기 혀 탐색하는 그렇죠. 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혀를 그전에는 이렇게 이빨 날 때는 좀 앞니 날 때 했었 이렇게 물고는 있었는데 위아래로 막 혀를 굴리면서 근데 그거 할 때 내가 같이 메롱 해주니까 엄마 웃으면서 엄마 혀도 만지려고 하고 재미있어 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제가 손가락을 좀 많이 사용하는 느낌도 났어요. 제가 항상 요 보였거든요. 손가락은 검지 손가락을 주로 해서 이런 거 그 촉각 탐색하는 걸 검지 손가락으로 주로 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거의 안 썼는데 그래서 귀를 막을 때도 유빈이는 이러고만 막았지 뭐 이렇게 손바닥이나 다른 부분을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자기 손을 한참 만지더라고. 한참 이렇게 만지고 그 손동작 그러더니 이제 손을 전체를 사용해서 하는 행동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요. 네. 엄마 끝내준다. 엄마 너무 훌륭하다. 예. 네, 내가 공부도 되고 복습도 된다고. 네. 대략 다 됐나?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점은 이제 자기 전에 막 갑자기 막 웃으면서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봤던 각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가 봐요. 저는 각성이 뭔지 몰랐는데 얘가 좀
평소보다 한 1.2배, 1.5배 정도 빠른 움직임으로 막 돌아다니고 많이 계속 웃고 이유도 없이 막 웃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는 시간이 자꾸 뒤로 들어.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아직도 수면장애는 심한 편이고 아니 여러 번 깨서 막 울고 그때 토 예전 같으면 아프기 전에는 토닥토닥해지면 자는데 지금은 토닥토닥해지면 버벅질 되면서 분유를 먹여야지 자요. 그런 게 걱정된다. 네.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되게 많은 얘기를 해봤고 네. 이제 이게 지금 지난주에 그 없었던 게 이제 등장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네. 그 동작 모방, 행동 모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행동 모방이 되는 게 빠이빠이를 했다라는 거, 이게 모방이 출연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엄마 느끼듯이 이제 눈맞춤이 되게 단순 눈맞춤이거든. 이제 네. 애가 엄마를 갖다가 이렇게 응시하는 네. 거였는데 이제 이제 그런 그 응시가 그 호기심 있는 응시는 안 하고 엄마한테 오히려 사회적인 미소 띠는 감정을 실은 웃음 있는 눈맞춤으로 네. 발전한 거죠. 네? 재밌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재밌어. 이제 또래에 대한 관심 증가하면서 그 애들하고 놀이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 네. 이거 되게 훌륭하네요.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얘가 나타나는 것 중에 되게 특수한 게 침을 덜 흘린다라는 네. 거하고. 혀를 갖고 놀기 시작한다는 네.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이전에 얘네들이 침을 갖다 많이 흘리는 게 이 그 침이 나왔을 때 저절로 삼킴 기능이 작용이 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꿀떡꿀떡 삼키는데 네. 이 오티즘 있는 아이들이 이 후두하고 설린 신경, 이게 혀의 신경이 그 조절이 잘 안 돼서 네. 침을 자동으로 삼키지 못해요. 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이 그 침을 흘리는 이런 게 있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잘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이제 침이 삼켜지는 거예요. 그쪽에 뇌신경이 신경이 살아나면서 네. 삼켜지면서 혀에 대한 통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네. 이전에 안 느끼는 혀가 느껴져서 혀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이제 나 이제 말할 준비한다 네. 라고 하면서 그 혀의 감각이 살아난다는 사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동작 모방이 되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말귀도 알아, 수용 언어도 이제 생기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말을 갖다가 지금은 이제 동작 놀이를 더 열심히 하면 좀 부지런히 조만간에 아마 언어가 출현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아주 좋네. 아주 단계 아주 잘 올라오고 있죠. 한 주 한 주가 네. 지금 이제 워낙 어릴 때 치료하다 보니까 네. 이 지금 유민이 한 주 동안 보여주는 변화가 네. 한 우리가 36개월 된 애들 치료할 때나 40개월 된 애들 치료할 때 뭐 한 달 정도의 변화가 막 일주일 사이에 나타나요. 근데 그대로 나타나네. 그래서 아주 훌륭해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점도 그때 얘기했지만 그때 일주일 사이에 이제 그 유민이가 잘 치료돼서 정상 범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치료의 지연이나 복병은 뭐냐면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네. 그 사실 그 전 있죠. 전을 네. 갖다가 네. 먹은 게 네. 그게 아이한테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봐야 돼요. 네. 거기에 밀가루나 아니면 네. 그 특이한 기름진 게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장염을 유발해서 그 설사를 한 거죠. 네. 보통 아이들이 증세가 심할 때 되면 그럴 때 눈맞춤이 소실되고 네.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이런 역작용이 네. 나타나는데 네. 유민이가 그때부터 활동성은 떨어지지만 완전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이제 한약을 먹고 있을 때 그걸 방어해 주는 거예요. 네. 퇴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네. 그때 한약을 조금씩 좀 더 먹여주면 네. 어쨌든 어느 정도 그 방어 형성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잠은 조금 더 지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수면 전에 나타나는 현상을 조금 더 관찰한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네.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고 너무 길어져서 네. 큰 걱정 안 해도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엄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유민이가 아주 뭐 아주 무리 없이 지금은 이제 지금 저 정도 상태면 누가 봐도 자폐라고 진단하기 다시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회복이 네.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상호작용이 완벽하게 저때 얘기했듯이 누나하고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와야, 즉 또래의 발달 수준까지 올라와야 그래야지 그 걱정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정도 할게요.